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보를 전략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 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전부 다 예측은 할수 없으나 조금이나마 이제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고바이오 랩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348115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4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4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바이오 랩이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고바이오 랩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과 그리고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이 고바이오랩의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파이프라인으로는 건선, 염증성 질환, 그리고 천식 아토피 피부염 등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나머지 이제 신약들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신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중에 이제 특히 건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 3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두 개의 약품은 지금 이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이 약품들 중에서도 세종 정도는 일상 진입을 올해 안에 할 것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상 결과나 이상에 들어가거나 일상에 진입하게 되면 어느 정도 주가의 모멘텀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은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단 1.2% 정도 하락은 하고 있는데 어제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윗골이 길게 달고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요. 저는 이제 강하게 상승했을 때 영상 어제 찍었는데 아무리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33,600원대 지지선은 회복하면서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지금 너무 윗골이 길게 내려오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어제 이렇게 강하게 상승한 이유는 이 고바이오 랩이 대사질환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기전을 규명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모멘텀 받은 것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논문 네이처 마이크로바이올로지 5호로에 게재된다고 하는데 이 네이처 논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저명한 저널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모멘텀 발생하면서 강하게 상승을 해주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많은 차익 실현 매물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는 워낙에 계속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때 급등을 주었을 때 많은 차익 실현 매물대 나오면서 지금 윗골이 달고 상승의 폭을 많이 제한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차익 실현 매물대 나오면서 약1% 정도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약간의 신랄 같은 희망이었는데 너무 상승의 폭이 너무 제한된 것 같아가지고 약간은 아쉽기는 하지만은 일단은 고바이오랩을 가지고 계신 이제 주주분들은 이제 어제 너무 희망고문 당하면서 지금 상승의 폭까지 제한됐기 때문에 너무 실망감이 크실 텐데요. 그래도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이라는 게, 이제 우리 인체 내에 있는 미생물 유전자를 이용한 그런 신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매우 낮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체 내에 있는 그런 미생물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불치병이나 지금 치료제가 없는 약품들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미래 성장성과 그리고 모멘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원래 이제 신약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화학 합성이나 천연물 추출물에서 이제 화학 구조를 가져와서 그걸 약품을 만드는데 이 합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다 보니 인체 내에 들어왔을 때 부작용이 매우 심하고요. 천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 상태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몸에 들어와도 그렇게 부작용이 심하진 않은데 천연물 자체는 아무래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천연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밝혀졌다고 이제 나와 있고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같은 경우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신약 입장을 이제 굳혀가고 있고 차세대 기술인 만큼 부작용도 낮고 지금 치료할 수 있는 불치병들도 많다고 하니 이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이 점점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앞으로는 이런 화학 합성이나 천연물보다는 마이크로 신약이 앞으로 바이오 신약
시장을 이끌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바이오렉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미래 성장성은 좋겠지만은 아무래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아직 시각적으로 나와 있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발만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신약이 나와주거나 아니면 기술 이전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어느 정도 모멘텀 받고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에는 아무래도 신약도 나오지 않고 지금 계속 이상 일상 진행 중이라고만 말이 나오고 있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신약 개발이 하나쯤은 완성이 되어야지 어느 정도 모멘텀 받고 그때부터 상승 추세 전환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차익 실험 매물대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제 아래쪽에 33,600원대 저항선 잘 지켜, 아니, 28,600원대, 28,600원대 지지선 잘 지켜주는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계속해서 상승하게 된다면, 어제처럼 급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33,600원대 지지선 회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조금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동평선들 보면, 이동평선들이 역배열로 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이 하락 추세 이탈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모멘텀 해야 될것 같고 마이크론 바이옴 관련된 모멘텀 발생해야 될것 같고 또한 이제 이동 평준선들이 정배열로 돌아가야지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상승하게 된다면 위쪽에 이동 평준선들 모두 뚫어내며 상승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조금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계속 횡보할 수도 있겠지만은 상승 추세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이라는 이제 경쟁력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하락할진 몰라도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큰 모멘텀 받으면서 주가 우상향 할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고바이오랩 접근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기관 같은 경우에 약 8거래 연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과 특히 기관이 많은 양 매도를 하면서 상승폭 많이 제한한 모습인데요. 이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매수세로 전환해 주어야지 양봉 그리면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언제쯤 매수세로 전환할지 이 부분 지켜보시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고바이오랩이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봤고요.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리뷰를 할 예정이오니 고바이오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주가 변동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투자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는 이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무료 추천 종목 보시려면은 일단은 저희 홈페이지로 오셔야 되는데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가장 위쪽에 이제 AP 투자 연구소라는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이 부분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21년도 올해에 저희 소장님께서 추천해드린 종목들이 쭉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 저번 주 금요일 날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소장님께서는 이제 오전 7시 40분부터 리딩 시작하신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리딩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전일 미증시부터 시황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오전 9시가 되면 종목들이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게 되는데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2종목에서 3종목 정도 추천이 나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러셀과 화승 엔터프라이즈와 백산 이렇게 세 종목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 나갈 때는 기준 매수가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하고 나가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 도달했다고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대처법을 리딩해 드리고 있으니, 혹시라도 이제 무료 추천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이제 도움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이제 무료로 열람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종목들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도움을 한번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오늘의 무료 추천 종목 총 정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시기에도 편하고, 혹시라도 이제 종목들 추천받고 싶으시면은, 무료로 추천받고 싶으시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오셔가지고요.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